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보쌈. 네, 직접 삶았습니다. 요거는 오뚜기 춘천 막국수고요. 요거는 오징어 젓갈, 그리고 배추김치, 그리고 요거는 총각무추열기. 이거는 상추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는 불. 카멜물. 우선 고기부터 맛있겠죠. 고기는 옳다. 맛있다. 이거 그냥 삼계탕용 재료 사갖고 한 거거든요. 왜? 고기에다가 막국수 올리고, 이거 튀기죠. 오징어 젓갈. 맞다. 나 김치랑 돼지고기는 꿀인 것 같아. 잘 어울려.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한방 냄새가 좀 나요. 김치 너무 잘 익었다. 샌드위치. 약간 김치가 푹 익었어요. 진짜 맛있게 익었다. 땡큐. 흰채도 고기 한 컵. 한 컵. 새콤한 거한 컵. 이거 막국수 맛있네요. 이렇게. 지금 잠을 한 시간밖에 못 자갖고 정신이 없어. 오설뼈.
막국수 맛? 면이 메밀인 거죠? 막국수라는 게. 아, 소스는 약간 비빔면 소스인 것 같아요. 제맛엔. 오징어 거 진짜 잘 어울린다. 김치. 오징어 젓가 있는 상태에서 김치. 아, 이거 맛있어. 이빨이 나갈 것 같은데, 오돌뱃다며. 또 씹으면 재밌어요. 진짜. 그거 딱 삼계탕용 그것만 넣고 한약재료 된장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커피나 잡내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그냥 그거 하나 사서 넣어서 먹을 것 같아요. 맛있다. 진짜 되게 감칠맛 도는데. 갑자기. 아, 김치 진짜 맛있게 익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가투기 춘천 막국수 맛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쌈. 제가 막 여태껏 이것저것 넣는다고 통후추도 넣고 뭐 월계수도 넣고 커피도 넣고 된장도 넣고 한 컷도 고기는 원래 맛있는데 간편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를 두신 모든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그럼 안녕, 오주 사랑해요.